이번 문제는 바이너리 트리 인오더 트래버설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프리오더가 인오더로 바뀌었네요. 크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번에도 재교출하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또 있네요. 이터러티블리로 구현을 하라고 하네요. 두 가지 다 구현을 할 건데, 이터러레이터 분리로 구현을 하면 약간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재기호출로 하겠습니다. 재기호출을 하면 이전에 한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뭐 보시죠. 먼저 const 하고요. 나중에 return할 output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const, 그 다음에 inOrder라는 재기호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노드를 받고요. 먼저 베이스 케이스 만들죠. 노드가 null이면 return 노드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인오더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left, 그 다음에 root, 그리고 right죠. 그 순서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오더 노드에 left로 먼저 가고요. 다 갔으면 그 다음에 output push해서 load의 value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오더 노드에 라이트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처음 콜을 해야 되겠지요. 인오더는 처음에 뭐를 넣어? 루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하고 아웃풋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서밋 해보겠습니다. 맞게 나왔고요. 이제 한번 재기호출을 쓰지 말고 루프를 돌려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루프를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스택이 필요하다. 저번처럼 스택 앞에 루트를 넣을까요, 말까요? 넣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그 같습니다. 왜냐면 프리오더는 루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루트를 넣고 시작해도 되는데요. 얘는 레프트가 다 끝난 다음에 루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를 먼저 넣으면 되지 않고요. 대신 로드를 밖에서 전역 변수식으로 선언을 하고 여기에 루트를 넣겠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루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루트에는 밸류를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 뭐를 해주냐면 노드가 있거나 그렇고 스택에 length가 0 이상이거나 둘중한 가지가 됐을 때 계속 루프를 돌릴 수 있게 할 거고요. 먼저 while 로드해서 로드, 레프트 로드부터 다 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루트로 갈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뭐를 한다? 스택에 하나씩 넣겠습니다. 스택 푸시하고 노드를 넣고요. 로드는 다음 레프트 차일드 쪽으로 가이동을 하겠습니다. 다 레프트까지 가서 끝나면은 이제 얘가 널 값이 가고 더 이상 돌지 않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레프트 노드 끝까지 간 상태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뽑아서 리프 노드에 있는 값을, 그러니까 레프트 노드 끝에 있는 리프 노드에 있는 값을 바로 아웃풋 배열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끝까지 온 밸류를 넣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노드는 어디로? 노드의 라이트로 이동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드 이동이 다 되겠네요. 그쵸? 이동이 다 됐고요. 그러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그 전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스택을 팝을 해야죠. 로드는 스택에 팝을 해서 하나를 하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노드가 널에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리프 노드 바깥으로 지금 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최근에 들어간 값이 있는 놈을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스택이기 때문에 팝하면 최근에 있는 게 나오고요. 걔가 리프로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밑에 널까지 갔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요 값을 갖고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한번 실행시켜 보죠. 네, 억셉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